7년 만에 복귀 베일, 우승할 수 있다는 믿음 주고 싶다. 오종헌 기자. 7년 만에 토트넘 호스퍼로 복귀한 가레스 베일이 입단 소감을 전했다. 토트넘은 21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베일을 1년 임대로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베일은 2020-21 시즌 등번호 9번이 달린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일은 2013-14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을 떠나 레알로 이적했다. 입단 초기에는 상당한 기대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잦은 부상에 시달렸고 가진 논란을 야기했다. 경기 도중 관중석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잠을 자거나 누워서 경기를 지켜보기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 맨체스터 시티와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원정 경기를 앞두고 지네긴 지단 감독에게 직접 명단 제외를 요청했다. 결국 레알이 결단을 내렸다. 레알은 베일이 올여름 새로운 구단을 찾을 수 있도록 연봉의 절반을 보조해줄 뜻을 내비쳤다. 이에 토트넘이 관심을 드러냈고 1시즌 임대로 베일의 친정팀 복귀가 성사됐다. 베일의 합류로 해리 케인, 손흥민과 강력한 삼각편대를 이루게 될 전망이다. 베일이 레알로 이적하기 전 보여줬던 활약을 지켜본 토트넘 팬들 역시 많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베일은 토트넘에서 뛰면서 월드클래스로 성장했다. 특히 축구통계 매체 옵타에 따르면 레알로 떠나기 전 마지막 시즌의 프리미어리그에서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9골을 터뜨린 바 있다.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기록이다. 베일 역시 토트넘 복귀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베일은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클럽이다. 항상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생각했었고 기회가 와서 이렇게 돌아왔다. 나는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 우승하는 법을 알고 있다. 모두에게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다 주길 원한다고 밝혔다.